여러분은 시상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상식에 앞서 스타들이 레드카펫 위를 지나갈 때가 가장 기대되고 설레는데요. 하지만 레드카펫에서 스타들이 항상 멋있고 화려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스타들도 실수를 하기 마련인데요. 레드카펫 위 스타들의 웃지 못할 굴욕의 순간들, 스타뉴스가 모아봤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레드카펫 위의 스타들. 많은 분들이 곧 있을 시상식에서 과연 스타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스타라고 언제나 완벽할 수 없는 법. 실수로 인해 레드카펫에서 굴욕을 당한 스타들도 있었습니다. 지난 10월에 있던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에 가슴골이 깊게 파인 블랙 드레스를 입은 민효린. 그녀는 파격적인 드레스로 관능적이고 섹시한 매력을 마음껏 과시했는데요. 하지만 드레스 자락을 밟은 민효린의 실수로 가슴 부분이 뜨지 않도록 드레스를 고정한 양면 테이프가 노출되는 굴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민효린의 해프닝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며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막 이렇게 다 다른 촬영이랑 이렇게 같이 있어가지고 많이 연습을 못하고 MC를 보게 되어서 근데 너무 떨렸는데 그 전에 뭐 그런 실수도 있고 이래서 그날 좀 사실은 머릿속에 하얘거든요. 드레스 자락을 밟아 일어난 또 하나의 굴욕 사건. 조여정은 대종상 영화제 시상식 레드카펫에서 고혹적인 블랙 시스루 드레스로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하지만 치마가 하이힐에 밟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해프닝을 겪어야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조여정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뒤태와 가슴선이 강조된 화이트 드레스를 입어 청순 글래머의 매력을 뽐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많은 취재진들 앞에서 포즈를 취한 뒤 포터 위를 떠나려는 찰나 바닥에 붙은 양면 테이프로 인해 구두가 벗겨지고 말았는데요. 졸지에 부산국제영화제의 신데렐라가 된 조여정은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신발을 다시 신고 레드카펫을 걸어 나와야 했습니다. 한편 준비를 완벽히 끝내지 못한 채 레드카펫에 등장해 주목을 받은 스타도 있었는데요. 2010 충무로국제영화제의 홍보대사였던 김민정. 그녀는 스킨 컬러의 여신 드레스로 우아한 자태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민정이 플래시 세례를 받은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그녀의 머리에 꽂힌 집게핀 때문이었습니다. 김민정은 준비하는 동안 꽂았던 집게핀을 미처 빼지 못한 채 레드카펫에 그대로 서는 실수를 하고 말았는데요. 팬들은 완벽해 보이는 김민정도 실수를 한다며 재미있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는 사람까지 안타깝게 만든 스타들의 굴욕도 있었는데요.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 구준표 역할로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 참가하게 된 이민호. 그는 멋지게 블랙슈트를 차려입고 팬들의 반응에 화사한 미소로 화답하며 여유 있게 등장했는데요. 그러나 그런 이민호의 여유도 잠시 레드카펫 턱에 걸려 크게 넘어지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너무나 심하게 넘어진 탓에 팬들은 이민호가 다친 것 아닐까 걱정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당사자인 이민호는 레드카펫의 과장 굴욕이 아프기보다는 창피했던 것 같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두라고.
첫 시상식인데 레드카펫 입장하다가 넘어져서 좀 참기해요. 레드카펫 위에서 벌어진 스타들의 가지각색 해프닝. 굴욕으로 인해 스타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 시상식의 또 다른 재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0년 시상식에는 스타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